아우, 그만해. 아니에요, 한도. 이게 지금 800g인데 8,080원 해갖고, 한도 아니에요. 저렴해서 지나가다가 샀어요. 예. 부천시장표 양념게장. 네, 저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갖고, 언제 또 먹으려고, 뭘 먹으려고 고민 때리다가, 오늘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념게장은 한 통에 큰거 2만수기, 그리고 작은 거는 15,000원이라고 그러셨나? 근데 요건 2만수기인데 방송 키기가 아이코님 별풍선 120개 감사합니다. 어머, 아이고님께서 119까지 감사합니다. 후추 조금 뿌려볼게요. 감사해요, 아이고님. 저한테 봐봐.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뭐라도 해야 돼, 지금. 큰일 났어. 2월 달에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3월 달도 지금 위기야, 지금. 미치겠어. 나 지금 장도 알아보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 2월 달 너무 힘들었어. 3월 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우, 색깔 봐, 색깔. 삼겹살 익혀줘야죠. 유소진님이 님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잖아요. 지금 찐 유소진님이. 어? 찐 유소진님한테도 그닥 좋은 감정은 없는데, 너가 더 심해. 어? 이 증거를 드리니까 갑자기 채팅창에서 말이 없어졌어요. 댓글 얼른 지우고 오세요. 알았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렇게 써봐요. 너 잡아내줄게. 아, 불을 세게 해서 그래요, 제가. 불을 세게 해서. 아우, 근데 좀 썰어. 저기, 뭐야. 일어나서 썰을게요. 아, 불편스기. 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근이 아니라서 살짝, 그 누린내가 좀 올라와요. 굽는데 이게 약간 살짝 누린내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기름기 제거, 김치 이만숙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님 안녕하세요. 누린내가 슬슬 올라오네요. 냉동이라 그런가 봐요. 섭외 이상 냉동이라서 누린내가 그냥 돈좀더 주고 그냥 한돈 사먹을 걸. 김치에 싸먹으라고요? 게장 양념에 무쳐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또 냄새 맡을 때랑 먹을 때랑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고추장이 볶아 먹으라고요? 우선 한번 다 한번 그냥 한번 구워진 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나 요즘에 이게 먹는 거 실패를 하지. 이거 먹는 거 실패를. 대표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양념 이렇게 양념에다가
올려 먹으면 기가 막혀. LA 오막 아 LA가 누리 있네. 딱새우야. 요즘에 먹는 거. 아 태아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맞아요 김태형님. 그 무한리필집에서 그 먹던 그 삼겹살 맛. 제가 솔직히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게 막 정말 맛있진 않다. 뭐 그런 거죠. 예. 초장 이런 거 찍어 먹으면 예, 누린내가 좀 덜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한 입 더. 대장 시장에서 사왔는데 여기 대장 맛있더라고요. 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물이야 그물. 하나씩 나오더라고. 안 먹는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군인네. 방송 나이에요. 방송 나이. 예. 서산태 자매님보다 제가 나이 많아요. 맛있다요. 어머 개설이 어머 개설이 뒤집어져. 어머 막 흘린다. 양념 아깝다. 야. 양념은 삼겹살에다 묻혀 먹어야 되거든요. 최미수님 안녕하세요. 뭐 식빵 드신다고요? 그거 통풍이 있으신데 밀가루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랑요 좀 차이 나요. 자매님하고. 양념게장이요? 여기 27살이에요 제가? 제가요? 27살에 이 얼굴이면 세월을 너무 정통으로 맞은 거 아닌가요? 저 아까 최민수님이라고 읽을 뻔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보니까 최민수님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병원이 다 작게요. 네, 제가 뭐가 대단해요? 아, 꿈돌이는 아는데 대전 엑스포 그거 한창 그 유행 그 뭐야 할 때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볼 일이 없어서. 이 방은 닭이 아닌데요? 2030년도에 부산에서 엑스포 한다고요? 2030년? 아,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나? 뭐 맛있는 거 한 거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해갖고 숙포 이런 데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데. 막 기다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수학여행 저기 경주
극기훈련이 설악산이었나? 어디였지? 무슨 산이었는데? 극기훈련 갔던 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극기훈련 이런 거 안 가죠? 이제 극기훈련 갔었는데, 겨울에. 아우, 맞다. 울산바위, 거기 갔었다. 극기훈련. 흔들바위, 울산바위. 울산바위가 그 흔들바위 맞나요? 여러분들 엑스포 가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난리 나요? 아, 몰랐어요. 저는 지옥훈련 갔다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지옥훈련도 뭐예요? 지옥훈련은 뭐야? 디즈니 랜드 놀이기구가 진짜 최첨단 스타워즈 라이드 영상 봤는데 진짜 우주 공간 느낌이라면서. 안 가봤어서 모르겠어요. 놀이기구는 좋아했긴 하는데 막 외국까지 막 가갖고 막 그렇게 막 가고 막 그 정도로 막 좋아하는 건 아니라 갖고 잘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도 안 가요. 그때 예전에 그 사물로 갔다가 어릴 때 꼭대기까지 억지로 올라가게 하잖아요. 응? 올라갔다 내려오면 온몸에 알베르 갖고 그 다음날 막 응? 힘들어갖고 맛집 좀 알려주세요. 저 그렇게 맛집 모르는데 슬리 언니가 아세요. 제가 들어간 집은 맛없는 집. 그래갖고. 내일은 꼼장어 먹고 싶다. 오랜만에 꼼장어 내일. 아니 메뉴도 안 보고 왜 여기 와 있어요 대표님. 메뉴도 봐야지 그냥. 방송 중인데. 근데 여기 또 꼼장어 너무 비싸 이 동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생꼼장어라서 그 얼마 2만 얼마인가? 얼마였지? 비쌌어요. 생꼼장어 너무 비싸. 살아있는 거. 양이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어떻게 다니는 건가? 아,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쩡쩡 나고, 대략 짤수기! 근데, 맥주 거품 있게 딸미 쓰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품 있게 먹는 거 좋아해요. 응? 연속? 뭐 한 달 내내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지.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잖아요. 대신에 술을.
아니에요. 술을 더 먹는데, 술을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방송에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거예요. 딱히 누구랑 이렇게 막 놀러 가서 술 마시는 거 아닌 거 빼고냐. 혼자 술 먹방 하거나 말했잖아. 얼마나 너무 취한 모습 보여드리진 않으려고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유아님 여친이라고요? 왜 그래요? 남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자꾸 너 때문에 나가라 그래. 유아야 실물이 나요. 카메라보다 실물이 나. 위험한 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제 위험한 거 하는 거는 오로지 술, 쌈배. 혹시 없나요? 맥주 다 먹어가는데 혹시 추가 맥주 주실 분 혹시 없나요? 올려주실 분 없나요? 제발 맥주 추가만큼은. 짠수기 도와주세요. 얼굴님 방방. 아니 크루는 끝났어도 YJM 싫어. 이제 시작됐잖아요. YJM 여제 YJM 시작됐어요. 올려주실 분 없나요? 300풍도 받고 있습니다. 300풍 19개 지방의 빅대기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맥주 에스포이드 한 방울 미가. 아니 그렇게 안 받아요. 와 아, YJA인가요? 아 YJA 입에 안 붙어서. 네 고마워요. 미인입니다 TV님 YJA 정확한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 퍼왔어요. 그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네, 다 퍼왔습니다. 햇반 아니고 네. 퍼왔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봐요. 먹을게. 먹지 말라 그래도 먹으려고 했어요. 계장만 먹었더니 너무 짜갖고. 밥에 계장 한번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따로 먹고 우선 몸통 부분만 네, 짜갖고 사실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고기를 좀 덜 먹는 바람에 밥 조금 더 먹어보는 시스템까지. 양념이 여기도 있어요. 좀 더 넣고 밥 추가. 네, 밥 추가 들어갔어요. 원래 공깃밥 추가 원래 20개 받고 있는데요. 네,
무료 서비스로 3월 1일 첫날이라서 무료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참기름. 비벼 먹을 때 참기름을 위에다 좀 넣고 비벼 먹으면 좀 더 맛있거든요. 참기름 좀 넣어서 비빕시다. 아, 나 집에 본가에 있어. 라텍스 장갑. 오빠 갈 때 쓰려고 사다 놓은 거 있어요. 여기에 없는데 본가에는 있어요. 안 사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구운 게 괜찮긴 한데 구우려고 나 귀찮아서 안 구웠는데 어머 물이야. 붓게요 그냥. 아우 아니야 여러 장 겹쳐서 여러 장 겹쳐서 굽기도 해. 왜 그래? 놀랬어요. 네. 아, 별빛 청아 먹고 있어요? 아, 외국분이신가 보다. 외국분이신가 봐. 반가워요. 아, 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잘라놔서. 아, 이게 앉아갖고서 구우면은 여러 장 겹쳐서 구워도 이렇게 되는데, 아, 일어서서 구우면. 근데 손이 이게 좀 이게 높아갖고. 응, 스위치 파인이에요. 별빛이 안 내리고 있어요. 부리님 별빛 청아가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제 방에는 그렇게 별빛이 안 내리고 있습니다. 양파도 남아서. 훈 오아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왁싱 없던 시절 친한 친정 언니한테 똥코털 정리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얘 촛불 켜고 김국듯이. 그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 박진진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돼요 그러면.